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조금씩 피는 형국이고 하반기 되면은 괜찮다 그래. 근데 가을을 봐야 된다 그랬어. 가을을 봐야지만 내가 금전이 돌아간다 그래. 그래서 괜찮아. 근데 이게 내아를 봐도 괜찮은데, 근데 돈은 돌아가는데 또 그만큼 좀 막히는 게 있는데 상반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. 하반기에는 괜찮아. 연애 쪽은 좀 어떠세요? 연애 운들은 별로 그다지 뭐. 근데 대체적으로 이 범띠생들이 보면은 강하잖아. 그리고 고집도 세고. 그렇기 때문에 이 범띠생들이 고략이 많아. 그래서 연애를 만약에 범띠생들이 연애를 하신다, 뭐는 결혼 생활을 지금 하신다 그래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하반기에는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게 썩 좋지는 못하다 그래. 그래서 오른 배필 만약에 내가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썩히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. 좀 일에 집중하는 게. 그렇지.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. 이 좋은 기운이 2021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까요? 내가 봤을 땐 그래도 꾸준히 이어가서 갈 것 같아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내 기분도 그렇고 점사 보는 기운도 그렇다 조금. 다운돼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운세를 봐도 그렇게 편치는 못해. 범띠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안 되는 게 없어. 사람 만신은 말 끝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했어. 그러니까 범띠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. 편파적인... 또 편파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지. 잘 될 거야.